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소아고형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성기웅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아고형암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소아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명의 교수를 포함한 총 15명의 의사, 그리고 2명의 전문 간호사를 포함한 총 36명의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 조혈모세포 이식,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유닛의 10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소아암 병동에 40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외래에서 앰뷸레이터리 케어 센터에 15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유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소아암센터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디아트릭 온콜로지 워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 외부 모습입니다. 총 40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운영하는 통원치료센터, 암환자 전용의 통원치료센터에는 총 15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성인암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암은 성인암과는 달리 발병 기전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아고형암에는 뇌종양과 신경모세포종이 가장 흔한 고형암입니다. 우리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는 이두 가지 종양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그 특성으로는 성인암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인암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좋고 생존율도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소아암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치료의 후유증이 성인에서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소아암의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인 치료로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암들이 치료 반응이 좋고 성적이 양호하지만, 일부 고위험 종양이나 재발성 종양의 치료 성적은 아직도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서는 치료에 의한 후기 부작용, late adverse effect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high 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이라는 특별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고 있고, 또 기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immunotherapy, proton therapy, 타겟 라디오 세라피, 테일러드 세라피 등 새로운 치료 방법을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아암센터에는 특히 고위험 재발성 종양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신경모세포종과 소아뇌종양에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치료 목표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치료로 인한 후기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소아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 도스 키모세라피 앤드 오토로거스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고위험 뇌종양에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시행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하이도스 케모세라피를 두번 연속으로 시행하는 탠덤 하이도스 케모세라피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서는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생존율이 10 내지 2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도스 케모세라피 오토로그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1회 시행하면 30~40% 정도로 향상이 되고, 이거를 연속으로 두번 시행하면 60 내지 70% 정도의 환자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소아암 분야 상위 10개 병원에서 시행된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도스 케모스라피 오토 트랜스플란트 그리고 알로제닉 트랜스플란트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오토 트랜스플란트의 수는 미국의 어느 병원에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이식 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이도스 케모세라피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프로톤 세라피입니다. 프로톤 세라피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부작용이 중요한 어린이에 있어서 이 방사선 치료가 프로톤 세라피를 시행하면 그 치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어린이들은 방사선 치료 시 프로톤 세라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겟 라디오 세라피입니다. 고위험 신경 모세포 중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라디오 아이소토프를 이용한 표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종양 세포에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치료로 인한 레이트 이펙트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치료 방법은 프리시즌 메디신,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기반한 환자마다 다르게 치료하는 맞춤 치료를 얘기합니다. 같은 종양에서도 환자마다 종양의 유전체 변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상적인 치료는 이러한 유전체 변이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변이를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를 표적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서 환자마다 다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재발한 횡문근육종 환자인데 재발 후에 통상적인 치료를 시행했을 때 치료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양이 좀 더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행했을 때 현저하게 종양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병원의 치료 방법들을 적용해서 치료한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의 치료 성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모세포종은 뇌종양을 제외하면 가장 흔한 소아의 고형암입니다.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은 통상적인 치료로는 생존율이 10 내지 2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하이도스 키모세라피 오토 트랜스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런 치료의 결과는 통상적인 치료 방법보다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 성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고용량 화학요법 오토 트랜스플란트를 두 번 연속으로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2000년대 초에 이런 성적을 보고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생존율은 60% 이상으로 이전보다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시행한 5년 동안 시행한 환자의 치료 성적은 5년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이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치료받은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이러한 생존율은 유지하면서도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표적 방사선 치료, 표적 방사선 치료, MIBG 치료라는 표적 방사선 치료를 텐덤 하이도스 케모세라피에 인코퍼레이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서 생존율은 똑같은 생존율을 유지하면서도 치료의 후유증들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서 개발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2014년부터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서 하이도스 키모세라피의 인텐시티를 달리하는 환자마다 테일러드 된 맞춤 탠덤 하이도스 키모세라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적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현재 약 80% 정도까지 생존율이 좀 더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푸어 리스판드에서 치료 성적이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독성 사망률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하였고 레이트 이펙트도 또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탠덤 하이도스 케모세라피를 시행하여도 일부 환자는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재발한 환자들은 거의 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도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알로제닉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했고 최근에는 이런 치료 방법의 표적 방사선 치료, 하이도스 MIBG 트리트먼트를 인코퍼레이션해서 약 3분의 1 내지 40%의 환자가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발 후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약 40%까지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뇌종양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뇌종양의 표준 치료는 수술 그리고 표준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양이 퍼져 있다든지 수술로 완전히 적출하지 못됐다든지 조직형이 불량하다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한 경우에는 이런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방사선 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지난 15년 동안 해온 방법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용량을 감량하고 또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대신에 탠덤 하이도스 키모세라피 오토 트랜스플란트를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치료의 목적은 생존율 향상과 함께 동시에 레이트 이펙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메둘로브라스토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둘로브라스토마는 소아 뇌종양 중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이 메둘로브라스토마는 뇌척수 전이가 있다든지 수술로 다 떼지 못했다든지 조직형이 불량한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는 성적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레이트 이펙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RT 도저를 줄이고 레이트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탠덤 하이도스 키모세라피 오토 트랜스플란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생존율이 이전보다 확실히 한 단계 향상이 되었고 여러 후기 부작용들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고 또 상당수의 환자들이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표준 치료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소아 뇌종양에서 중요한 치료가 힘든 카테고리가 영유아 뇌종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바로 시행하기 힘들고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학요법을 하는 동안에 자꾸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생존율은 매우 안 좋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영유아 뇌종양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대신 탠덤 하이도스 키모세라피를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표는 역시 생존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5년부터 17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받았던 아이들의 생존율인데 전체 생존율이 약 60% 정도로 이전보다 확실히 향상이 되었고 상당수의 환자들에 있어서 방사선치료를 안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하거나 하더라도 감량을 한 치료 방법으로 시행을 한 세계 첫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위험 뇌종양은 고등급 교정입니다. 고등급 교정은 성인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종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모세포종이라는 종양의 예후는 특히 안 좋은 걸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고등급 교정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탠덤 하이도스 케모세라피를 시행하는 치료법을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하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단계 치료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현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런 치료 방법을 현재는 방사선 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척수강내 화학요법, 인트라세칼 케모세라피를 시행해서 방사선 치료 용량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방사선 용량이 반으로 줄인 그런 치료법입니다. 현재까지 초기 성적이지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유아에서는 더 방사선 치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트라세칼 키모세라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급 교정에서도 치료 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모졸로마이드라는 약을 추가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약을 추가한 이후로는 치료 성적이 현재 한 단계 대 한 단계 더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소아암 환자의 치료,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아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